1970,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초창기의 소주는 살짝 푸른빛이 도는 투명한 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그린이라는 이름의 소주가 출시됐는데요. 신선함 그리고 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초록색 병에 담겨 나왔습니다. 당시로는 파격적이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는데요. 초록색 병의 소주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동안 소주 판매 1위 자리를 지켰던 진로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모든 소주가 초록색 병에 담기게 된 건데요. 소주는 중류수에 속해 다른 주류와 다르게 햇빛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색의 병에 담겨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지 때문에 초록색 병의 소주가 대중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맥주는 왜 갈색 병에 담겼을까요? 발효주인 맥주는 홉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맥주 특유의 향과 쓴맛을 냅니다. 하지만 자외선에 약해 빛에 노출되면 맛이 변질될 수 있는데요. 갈색병은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어 맥주를 유통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럼 투명한 병이나 다른 색의 병에 담긴 맥주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런 경우는 사전에 특수 가공된 홉을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변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막걸리는 유통 중에도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페트병에 담겨 있는데요. 다른 술과 달리 침전물이 남아 재활용할 수 없어서기도 합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술병의 색깔이 달랐던 건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색깔의 술병이 등장할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